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기가 밝구나. 잘생겼는데? 좋아. 형이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다. 아니, 너 근데 너 뭐야? 뭐야 너? 근데 너 뭐야? 뭐야 너? 이름 뭐야? 김강민입니다. 22살입니다. 22살? 지금 학생이야? 네, 대학생입니다. 저 지금 배우 전공생. 전공은 연극? 네, 연기 맞습니다. 전공하고? 네, 맞습니다. 오. 약간 진이 형 느낌이네. 지진이 형님 그 약간 젊었을 때.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었어? 제가 사실 좀 사람들이 저를 좀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자 나왔습니다. 왜 불편해? 내가? 제 좀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사실 첫인상이 좋지 않아요. 왜냐면 되게 좀 차갑게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말을 할 때도 네 그렇습니다. 네. 좀 딱딱하다 보니까 자취가... 약간 네, 제가 불편해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제가 되게 불편해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 때문에 불편해하고 뭐 같이 일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할 때조차도 남들보다 되게 더뎌지는 거예요. 제가 좀 친해지는 속도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분위기조차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저랑 있을 때 온도차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네가 너무 노잼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? 네가 너무 노잼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? 너무 분위기 잡고 막 너는 못 느끼는데 그 사람들만 보는 무슨 이상한 성격이 있는 걸 수도 있어. 아니요, 그런 건 딱히 없어요. 이상하네. 여자친구 있니? 여자친구요? 네. 여자친구는 뭐래? 여자친구도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좀 친해지기 어렵겠다.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겠다. 하는 생각이 되게 강했대요. 근데 막상 좀 만나다 보니까 여자친구랑은 정말 완전 달라요. 그래서 저도 여자친구 만나면서 내가 이런 애였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가 그럼 막 여자만 좋아하는 거야. 야,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. 야, 답이 나왔네. 뭐 누가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. 아, 네. 여자를 보면 뭐 이러고 막 가끔. 너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해? 애교도 해? 애교 어떻게 부려? 전화하면 뭐. 뭐 어디야? 밥 먹었어?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뭐. 뭐 하는 거야? 연기 연습하는 이건 연기도 아니고 실생활도 아니고 그 중간쯤 어딘데 뭐야 이게 도대체? 네, 사실 근데 저한테 되게 좀 진지해요. 대답을 해. 뭐냐고 이게. 애교입니다. 어? 애교입니다. 애교 좀 전에. 근데 강민아, 약간 내가 보니까 얘가 언제부터 그런 거야? 여자한테만 반응한 게 몇 살 때부터야? 여자한테도 그러지 않습니다. 여자친구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. 강민아, 너 연기자 아니야? 연기 지망생 아니야? 네, 맞습니다. 그 또한도 연기로 네가 좀 밝게 그것도 다 연기를 해봐. 왜냐면 네 목소리나 이런 게 같이 오래 있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. 뭔 얘기를 하냐? 뭔 얘기를 하면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. 나한테 얘기해봐. 이름이 뭐니? 네, 김강민입니다. 그렇게 하지 마. 그렇게 하지 말라고. 네. 이름 뭐니? 김강민입니다. 북에서 왔습니까? 나가라오! 나가라오! 야, 연기자 지망생이. 그냥 나한테 물어봐. 너 누구야? 예, 안녕하세요. 저 그냥. 다시. 너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저 서장훈이에요. 네. 서장훈입니다. 너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? 처음 보는 사람한테. 서장훈. 웃어? 내가 웃겨? 서장훈입니다. 내가 웃기냐고 왜 웃어? 그럼 이런 사람 안 보면 되는 거야. 이런 사람 안 보면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 뭐야? 아예 서장훈이요. 그러면 서장훈입니다. 동해병 이렇게 얘기하잖아. 희암이입니다. 내가 그렇게 했어. 내가 그렇게 했어. 이렇게 많이 순화시켰어. 많이 순화시켰어. 그거는 밝은 거 있잖아. 안녕하세요. 네, 김강민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서장훈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서장훈이에요. 네. 서장훈입니다. 네. 서장훈입니다. 서장훈입니다. 내가 이상한데. 내가 지금 이해가 됐어.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한테 안녕하세요. 서장훈입니다라는 말을 할 일이 없지. 한 적이 없다.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되게 이상하네.
아니 그러면 네가 배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부터 진지해진 건가? 너무 무게 잡은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개구쟁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었어요. 저한테는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, 사실.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고치고 싶었다. 좀 바뀌려고 노력했구나. 네. 근데 배우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미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아니, 배우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바뀌었을까? 솔직해지자. 아 진짜 아닙니다. 왜 그럴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남의 시선을 진짜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. 그 남의 시선을 네가 왜 신경을 쓰냐고. 네가 뭔데? 본인을 다 쳐다본다 생각하는 거야, 사람들이. 너 왜? 맞아. 너 잘생겨서? 너 벌써 그게 배우야. 너 네 동네에서 어? 네가 제일 잘생겨서 네가 최고 꽃미남이었어? 그 정도는 아니야, 솔직히 너. 근데 네가 왜 남을 의식하냐고. 이해를 못 하겠어. 이해를 시켜봐, 형을. 형이야? 누나? 형이지. 누나. 뭐야, 근데 친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 장난스러운 모습이 나오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말을 안 해버려. 저 해, 잘 만나. 그냥 너 내가 보니까 그냥 낯가리는 거야. 낯가리는 거야? 너 아주 간단해. 너 그냥 낯가리는 애야. 어? 너 나랑 하루 종일 한번 같이 가 있어볼래? 내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? 어? 너 그거야. 너 진짜 내 형이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잘 안 하는 건데 봐봐. 어? 되게 중요한 얘기야. 자, 한번 뛰어. 네가 원하는 만큼 길이 돼.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아 있어. 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. 네. 네 얘기는. 네. 뭐냐? 똥이에요. 똥이야. 똥이에요. 똥이야. 영민아, 그래 너 좋아. 너가 본인이 알아. 자기가 인기도 있고 보는 시선도 있고 그럼. 사람은 강민아. 네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네. 네 진심 보여주면 돼. 솔직해지고. 그럼. 또 하나 좀 내려놓아도 돼. 안녕하세요. 이거 하지 말라고. 오케이? 네. 응? 네. 다시 한번 해봐. 누구니 너? 안녕하세요. 경민입니다. 이상한데? 불편해요. 그게 맞아. 김강민입니다는 맞고. 서장훈입니다. 서장훈입니다. 이 정도가 됐다. 요 톤. 서장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강민입니다. 어, 좋아. 그 정도. 좋아. 그 정도면 돼. 근데 아까는 너무. 야, 강민이 너 잘생겼다. 어? 아유, 과찬이십니다. 아유, 과찬이라니. 말이 너무 옛날 말이야. 그러니까 과찬. 당연하지, 이렇게. 아, 네. 당연하지. 뭐 우리 이제 그만하자. 그래, 들어가. 그래. 파이팅해, 강민아. 파이팅해. 꼭 예능에서도 보자, 강민아. 잘 돼서 알았지? 아니 뭐 애는 아주 착하고. 착하네. KBS 조이.